네, 빈티지 오디오와 음악을 사랑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빈티지 오디오 TV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마란츠 컴퍼니, 즉 마란츠 튜브 앰플리파이어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1번 영상, 2번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연결해서 보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되고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마란츠는요, 이 1950년대 사울 버나드 마란츠라는 이분께서 창립한 전설의 그런 그 오디오 진공원 앰프 전문 오디오 회사가 바로 마란츠입니다. 정말로 이 빈티지 오디오 애호가들은 영원한 로망의 그런 선망의 대상이 이 마란츠죠. 예, 그래서 오늘은 3편부터 하는데요. 지난번까지 모델 1, 2, 그 다음에 3, 4, 5, 6까지 했고요. 오늘부터는 모델 7에 대해서 이제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보시는 놈이 이제 바로 모델 7입니다. 자, 이 모델 7은요, 1959년도에 출시가 됐고요. 튜브 스테레오 프리앰프입니다. 자, 스테레오가 됩니다. 그전 모델 6까지 그전 시대는, 즉 58년도까지는 이 LP가 모노 LP였어요. 그런데 59년부터는 이제 LP가 스테레오 LP가 출연이 됩니다. 그래서 마란츠 및 당대 유명한 그런 오디오 회사들도 이 스테레오에 맞춰서 스피커라든가 프리앰프, 파워앰프들을 이 스테레오 시대에 맞춰서 이제 급변하는 그런 시절이 되는데요. 이 마란츠에서도 59년도에 이제 명기라고 하죠. 이 마란츠 모델 7을 출시합니다. 자, 스테레오 프리앰프인데요. 59년도에 스테레오 LP가 등장이 되고 이제는 모노 LP를 듣는 사람이 없겠죠. 그 웅장한 스테레오, 다이나믹한 스테레오감을 듣고, 스피커를 두 개를, 그전에 모노 시절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스테레오니까 두 개를 듣죠. 레프트 라이트. 그러면은 이 사람의 감정이 모노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음장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스테레오 LP가 완전히 대중화되면서 이 앰프 회사들도 이제 스테레오 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산을 하는데요. 이 마란츠에서는 바로 이 첫 번째 불앰프가 바로 마란츠에서 나온 모델 7 이 되고요. 이 이제 LP가 스테레오 LP가 나오면서 이 스테레오 LP가 재생 기기, 그러니까 음악을 재생하는 그런 매체로서 완전히 뭐 군림을 하면서요. 이 마란츠에서는 포노단, 그러니까 턴테이블을 연결해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노단에 굉장히 집중해서 그런 기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마란츠 모델 7은 포노단이 굉장히 강점이 있는 그런 브랜프입니다. 그래서 포노단에 포노단뿐만 아니라 그냥 볼륨단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게 이 마란츠 세븐이고요. 그래서 이 초창기 마란츠 세븐은 전면 판넬이 금색을 띠고요. 그 다음에 약간 그린 톤을 띕니다. 그 다음에 샷이, 여기 보면 이제 내부 뒤편에 이제 샷시가 있는데 샷시부터 그린 톤을 띠는 그런 마란츠 세븐 초기형을 만들고요. 초기형은 굉장히 레어한 아이템이고 가격도 엄청난 고가입니다. 그리고 빈티지 애호가들한테는 한 번쯤 가지고 싶은 그런 명기에 속하는 그런 마란츠 세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형, 후기형으로 가면 이제 은색 바탕으로 이런 골드색에서 이제 은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패널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중기형, 후기형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후면을 보시면 맨 왼쪽에는 6개의 AC 아울렛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 코드가 있고 아랫단 쪽에 12AX7 진공관이 6개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포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위쪽으로는 단자들, 인풋, 아웃풋, RCA 단자들이 쭉 깔려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란츠 7이 이제 스테레오 시절에 발맞추어서 생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온 제품은 이제 모델 8입니다. 모델 8인데요. 59년도 마찬가지 스테레오 시절 EL34 푸시풀의 파워앰프입니다. 채널당 30W의 출력을 내는 파워앰프고요.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은
마란츠 7과 마란츠 아래 마란츠 7과 마란츠 8 이 두 개를 세트로 스테레오 시절에 이제 마란츠 세트로 굴림은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란츠 8 요놈은 이제 EL34가 총 4개가 포진이 되는데요. 레프트 쪽에 2개, 라이트 쪽에 2개에서 푸시풀로 총 4개의 출력관이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란츠 8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마란츠 8과 마란츠 8B 두 가지 기종이 있는데 전면은 굉장히 유사하고요. 마란츠 8과 마란츠 8B 구분하는 거는 이 후면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후면에 보시면 로고가 있습니다. 왼쪽에 그 스테레오 단자 아래 여기 보시면 모델 8은 모델 8, 모델 8B는 모델 8B 이렇게 명확하게 그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란츠 모델 8은 시리얼 넘버가 한 4000번대 정도까지가 모델 8이고요. 한 4000번대 이후는 8B가 됩니다. 8B라고 해서 뭐 모델이 1번, 2번부터 나가는 게 아니고요. 8B는 한 4000번대 정도 이후는 뭐 9000번대, 10000번대까지 쭉 다 8B입니다. 그 전에 1000번대, 2000번대, 3000번대 정도는 마란츠 8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스테레오 파워 앰플리파이어 마란츠 8이 이제 탄생을 하고요.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나서 마란츠 9 60년도에 나오는데요. 이놈은 고출력 마란츠 모노 파워 앰프고요. EL34 파라 푸시풀입니다. 그래서 70W의 채널당 70W의 출력을 내고요. 이놈은 스테레오가 아니라 모노입니다. 모노기 때문에 이제 두 덩어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한쪽당 70W, 한쪽당 70W의 고출력을 내는 파워 앰프가 되고요. 전면은 이렇게 은색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의 아래쪽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스피커 단자를 연결하는 그 단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게인, 그다음에 좌측에 게인, 우측에는 또 셀렉터 쪽이 있고요. 중앙에 메타가 있습니다. 메타가 있고요. 그리고 이놈은 3극관으로 EL34를 이제 여기 스위칭을 해서 3극관으로 바꾸면 채널당 40W의 출력을 내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모노죠. 그래서 파라픽이기 때문에 한 모노블록당 EL34가 4발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오른쪽도 4발 총 8발의 그 EL34가 이제 들어가 있어 포진되고요. 그래서 이제 스테레오로 구동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조금 흘러서 아까 조금 언급해드렸지만은 61년도에 이제 8B가 탄생을 하는데요. 스테레오 파워 앰프가 되고요. 이놈은 8은 30W인데 8B는 출력이 조금 커집니다. 35W 짜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 8B가 8에 비해서 생산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8B가 조금 더 많이 보이고요. 8은 조금 덜 보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8B가 되고요. 후면에 보시면 이 스피커 단자 아래에 모델 8B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하고 8B하고 좀 차이를 확인하면 되시고요. 그 다음 시리얼 넘버는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4000번대, 5000번대, 6000번대 이렇게 쭉 나가는 게 바로 8B입니다. 그래서 4000번대, 5000번대가 좀 초기형 8B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8B 다음에 62년도에 그 마란츠에서는 앰플리파이어가 아닌 튜너를 생산을 해서 발매를 하는데요. 이 리차드 세퀘이라라는 그 엔지니어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마란츠 회사에 스카우트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튜너 개발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한 그런 자금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튜너 이 한 번도 그 발매되지 않았던 그런 튜너에 이제 앰플리파이어가 아닌 튜너부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코프가 달린 튜너를 이제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는 스코프가 있고요. 이놈은 FM 전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이렇게 큰 노브가 있고 양쪽에 작은 노브가 포진되어 있는 게 이제 마란츠 모델 10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년 있다가 마란츠 10B라고 해서 또 튜너가 생산이 되는데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튜너입니다. IP 컨피그레이션 등을 보완을 해서 조금 더
그 업그레이드 된 튜너인데요. 이놈도 마찬가지 그 리차드가 그분에 의해서 개발이 진행이 됐었고, 이 10B가 좀더 물량이 많습니다. 10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10B가 물량이 훨씬 많고요. 중앙에 그 전면이 조금 다릅니다. 10하고 중앙에 보시면 큰 노브가 있고 왼쪽에 작은 노브 두 개, 오른쪽에도 작은 노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전면에 5개 노브가 있는 게 10B가 되고요. 10은 전면에 총 3개 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을 보시면 10과 10B를 구분할 수 있고요. 진공관들로 많이 포진되어 있고 스코프 CRT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랙형이라고 해서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져 있는 그런 텐비도 있습니다. 손잡이 이렇게 있죠. 마찬가지 전면에는 총 노브가 5개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튜너가 10까지 이제 된 다음에 안타깝게도 64년도에 이 마란츠 컴퍼니가 슈퍼 스코프라는 회사에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튜너 개발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게 돼서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슈퍼 스코프사로 매각되면서 마란츠라는 회사는 이제 지분이 모두 다 슈퍼 스코프에 넘어가고요. 그 이후로도 마란츠 이분이 사울 마란츠는 계속 이 기술 고문으로 계속 남게 되고요. 60년대 후반까지 계속 이 마란츠 리시버 그 이후에 이제 TR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리시버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기술적인 그런 부분까지 다 담당하게 되는 그런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어져 나갑니다. 지금까지 마란츠 1부터요, 모델 1부터 모델 10까지 전설의 그런 진공관 기기들이죠. 살펴보았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로 이제 마란츠 이 레전드 클래스는 마치고요. 또 다른 영상들 준비해서 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영상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